네, 이 전시는 그 저희가 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기념으로 기획한 특별전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메이드 인 인천이고요. 전반적인 전시의 내용은 인천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의 주역이 되었던 공단과 공단에서 생산의 역할을 했던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프롤로그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인천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짤막짤막하게 편집해서 담았는데요. 산업도시로서 인천이 완성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개항과 산업화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개항의 과정은 바다문이 열리다라는 내용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인천이 개항하는 과정은 외세에 의한 개항이었고요. 그때 들어온 외국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들어왔던 문화들 중에는 어떤 클럽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 그리고 야구, 축구를 비롯해서 영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개항기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근대적인 그런 관념들은 새로운 생산으로, 산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인천이란 곳이 간척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도시공간이 생기면서 더 많은 공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공장이 세워지고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대적인 노동도 시작되게 되는데요. 인천에는 근대적인 노동, 그런 근대적인 자각이 좀 일찌감치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1960년대 후반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은 더 본격적으로 공단이 형성됐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새롭게 들어서고요. 여기는 실질적인 수출 주도 산업 단지가 됩니다. 2부 제목은 공단과 노동자입니다. 앞서 1부에서 인천이 근대화 산업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형성된 곳이 공단입니다. 인천에서 공단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공단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고요. 이 공단을 중심으로 여러 인프라들이 구축되게 됩니다. 2부는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만이 희망이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2부의 우리가 만들어요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대와 생산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생활 물품,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수출 상품까지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각각 생산품과 관련된, 생산 과정과 관련된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분이 직접 생산하신 물건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본인이 착용했던 작업복, 생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인천에서 살아오면서 본인들의 기억하는 그런 인천의 이야기를 생생한 육성으로 또 인터뷰한 영상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생활물품 생산과 관련돼서는 제분, 제당, 그리고 양조, 성냥, 그리고 연탄까지 생필품과 관련된 그런 생산과 그 생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좀 이야기를 담았고요. 산업 기반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목재, 그리고 유리, 그리고 제철, 전기 산업까지 저희가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직접 만드는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발, 그리고 악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주방용품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과정과 그들의 주요한 그 생산 물품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희망이야 이 부분에서는 그네 명의 남녀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두 명은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고요. 두 명은 현직에서 실제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분두 분의 이야기 경우에는 그 동일방직의 이총각 씨 그리고 코리아 스파이서의 그 박남수 씨이두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이총각 씨와 박남수 씨는 70년대부터 굉장히 각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두 노동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니 다큐를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 플랜트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용접 기사 서재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평 공단에서 화장품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하민서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역시 미니 다큐멘터리로 구성해서 노동자의 평범한 삶을 또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구성 말미에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은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 현대의 모습들을 잔잔하게 그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였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이총각 씨와 하민서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 에필로그에서 실은 작품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담아보았고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소중한 의미들을 가진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에필로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왔습니다. 이번 전시 메이드 인 인천은 동료 학예사인 안종윤 선생님께서 1년 정도 연구 조사한 결과이고 지금 이 전시는 한 4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 큰 전시를 지금까지 개막하는 단계까지 정말 노동운동과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든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에서 메이드 인 인천이라는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특히 메이드 인 인천의 메이드는 우리 세계 열광과의 접촉, 뭐든지 처음, 최초가 따르는 인천의 모습을 다루기 위해서 영어로 메이드를 했고요. 공단 노동자가 주인공이라는 뜻에서 인, 인천은 바로 인천 광역시로 성장하고 세계로 향하는 인천 공항이 있는 곳으로 상징화해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전시 즐겁게 잘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